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진짜 온갖 되게 오랜만인 것 같지 않나요? 이제 가을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패션 컨텐츠도 좀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해서 오늘 하울 영상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완전 에이블리에서 맞춰왔어요. 그동안에도 에이블리 하울 많이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완전히 에이블리로다가 끝내버리셨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샀던 옷들 과연 가성비 탭인지 아닌지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먼저 모디무드에서 사봤는데요. 이번에 좀 가을이라서 귀여운 트레이닝 셋업이 한번 입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구매를 해봤는데요. 근데 요거는 지금 이렇게 후드 집업이랑 그리고 긴 바지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위에 후드 집업이 43,000원 정도, 그리고 바지가 39,000원 해서 사실은 도합 7만원, 8만원 요 정도 대에 가격입니다. 좀 이게 좀 웃긴 것 같아요. 이렇게 셋업이라고 적어놨는데 뭔가 39,000원 이러면은 아, 이 셋업 자체가 39,000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 약간 뭔가 구매하다가 배신감이 살짝 느껴지는. 그래서 저는 요거 후드 집업만 구매를 했고, 그리고 또 이게 아예 반바지가 따로 팔거든요. 요것도 아예 이 후드 집업이랑 이렇게 세트로 나온 거예요. 짠! 요렇게 일단은 요 후드 집업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딱 잠궜을 때 굉장히 몸통도 슬림하게 잡아주고 팔통도 되게 좁아 봐요. 여유가 상당히 있는 그런 후드 집업은 아니고요. 근데 일단 소매도 되게 길게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되게 슬림해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모자. 모자는 딱 요 정도. 뭔가 딱 진짜 스타일 좋게 써지는 그런 느낌. 이거 진짜 완전 훈녀 에스티야. 바지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원단이 되게 부들부들해요. 안쪽에서도 그 느껴지는 재질이 되게 부드러워서 만족스러워. 착용감이 좋아요. 그리고 요 바지 허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또 짱짱하게 조여지지 않아가지고 요것도 착용감 편하게 하는데 한몫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통이 큰 편이에요. 되게 넓게 나왔어요. 허벅지가 상대적으로 좀 약간 얇아 보인다. 어, 좋아. 너무 만족. 완전 추천입니다. 이번 거는 캐시미어 리본 볼레로. 근데 이거는 가격대가 꽤 있는 편이었어요. 54,000원 정도? 저는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해요. 이뻐야 돼. 무조건. 짠! 이렇게 입어줬습니다. 일단 아이보리 컬러여가지고 굉장히 화사해요. 얼굴 낯빛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런 컬러다. 그리고 이 원단이 부드러워요. 그 니트 깎깔거리는 거 잘 못 입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상당히 그런 거 신경 쓰는 편인데 살결에 그냥 맨살에 닿아도 예민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부들부들한 그런 정도. 그리고 소매 길이가 되게 길어가지고 무게가 있다 보니까 이 어깨가 이렇게 살짝 흘러내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어깨 부분도 약간 이렇게 여리한 핏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뒷모습은 이런 느낌. 가끔 볼레로 가디건 중에 되게 안 예쁜 핏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들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예쁜 핏으로 떨어지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볼레로 가디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까만색이 하나가 더 갖고 싶어졌어 지금. 너무 만족스러운데요? 이거 비싼 값 한다. 이번에는 시크윈이라는 데서 구매를 해봤는데요. 이거 랩 스커트 팬츠예요. 여름에 특히 치마 바지 같은 게 엄청 유행을 해가지고 되게 많이들 입었잖아요. 그런 비슷한 류로 나온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시크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 짠! 이렇게 입어줬습니다. 바지 끝단까지 보시라고 슬리퍼를 안 신고 왔는데요. 다리 여기 중간 라인 딱 예쁘게 잡아주면서 되게 예쁜 부츠컷 인 것 같기는 해요. 뭔가 여기 옆단에 셔링 들어간 거나 이런 디테일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런 거는 괜찮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고급진 원단은 아니어가지고 원단 때문에 조금 비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불편한 점 하나 더 얘기해보자면 바지가 고무줄이 너무 짱짱해요. 굉장히 타이트해가지고 이거는 일단 이 부츠컷 이 라인이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예쁜 부츠컷을 찾으신다면 한번 도전해봐도 좋을지도. 강추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비추는 아닌 정도의 느낌. 이번 거는 원더원더라는 쇼핑몰. 제가 요새 진짜 빠져있는 곳이거든요. 일단 옷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또 스타일은 되게 약간 뭔가 빈티지한 그런 느낌의 옷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가성비가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번에 가을이다 보니까 이런 뭔가 빨간색 이런 거가 되게 끌려요. 그래서 이 빨간색 가디건을 사봤습니다. 헐, 너무 예뻐. 이 허리 부분 있잖아요. 딱 일자로 떨어지는 핏을 입고 싶어요. 근데 진짜 딱
그 원하던 그 핏이에요. 일단 소매 기장도 되게 길게 나와가지고 손등을 덮어주는 여리 핏이고요. 그리고 진짜 마음에 드는 거는 이게 뭔가 좀 와인 컬러 같은 느낌보다 다홍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화사해 보인다는 거. 이렇게 보면은 미묘하게 펀칭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 별거 아니긴 한데 딱 입었을 때 되게 귀여워요. 여기 이렇게 딱 붙어있는 이 라인도 진짜 너무 예쁘고요. 원단도 되게 보들보들해요. 근데 좀 약간 원단 두께 자체는 조금 그래도 얇게 나온 편인 것 같아요. 이거는 가성비템 인정. 이번에는 미제라는 쇼핑몰에서 구매한 루즈핏 체크셔츠입니다. 여름에 또 진짜 한창 유행했던 게 체크셔츠 진짜 많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이것도 약간 너드한 느낌? 아니면 약간 빈티지한 느낌? 그런 식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체크셔츠. 심지어 톤다운 되고 차분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가을에 입기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짜라란! 우와! 마음에 든다! 핏이 너무 예뻐! 루즈하면서 박시한 그런 느낌. 또 그렇다고 너무 부하지도 않으면서 컬러도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원단이 되게 얇아요. 막 엄청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은 아닌데 이게 18,000원대였잖아요 가격 생각하면 진짜 이거 가성비 좋은 거야. 솔직히 이런 식으로 빛이 좀 살짝 투과가 되는 그 정도 비침이거든요. 은근한 비침이 있어요. 뭐 근데 재질 자체는 굉장히 부드럽고 촉감이 좀 좋은 편이에요. 마음에 들어. 가을에 아주 딱이야 딱. 요거는 나이니에서 구매한 반팔 티셔츠. 사실 이제 여름 다 지나갔는데 반팔 티셔츠 사는 게 조금 고민이긴 했거든요. 근데 요거 엄청 루즈하고 완전 박시 핏이어가지고 거의 소매가 막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특히 초가을에는 아직 좀 더워가지고 반팔 티 입어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어가지고 그 정도쯤까지 입어볼까 하는 생각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너무 박시하다. 거의 원피스급으로 박시해요. 소매도 엄청 길게 떨어지는 것 같고 통이 되게 커가지고 핏 딱 봤을 때 어린애가 아빠가 퉁쳐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무늬는 뭐 역시나 너무 귀엽고 원단이 되게 흐드르들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착용감 자체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학생분들이 좀 아방한 그런 느낌으로 입으면 귀여울 것 같기는 해요. 내 취향은 아니야. 심지어 이게 가격이 37,000원? 때였거든요. 저는 심지어 이거 할인 안 할 때 사가지고 39,000원 요 정도에 샀는데 그 정도 가격을 주고서 이 티셔츠 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너무 예쁜 티셔츠이고 퀄리티가 좋기는 하지만 요런 디자인의 다른 티셔츠 많으니까 그런 거를 찾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쇼핑몰은 어텀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버뮤다 카고 팬츠. 여기 메이드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 이 디자인을 찾아보면은 다른 쇼핑몰에서도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제일 배송이 좀 빨리 오고 가격대도 괜찮은 편이길래 여기서 구매를 했습니다. 확실히 가을이 되니까 뭔가 그 베이지 컬러, 레드 이런 색감이 진짜 많이 끌려가지고 베이지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 핏 너무 궁금해요. 빨리 입어볼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예쁘다 예뻐. 되게 깔쌈하게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런 핏이고요. 이 주머니 부분도 되게 뭔가 탄탄하게 착 달라붙어 있는 아주 튼튼한 카고 바지 느낌. 되게 정갈한 느낌도 나면서 가을에 입기 진짜 딱일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제가 이거 입으면서 느낀 건데 제가 이거 사이즈를 S 사이즈로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허리가 생각보다 좀 타이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160에 50kg인데 저랑 체형 비슷하신 분들은 이거 M 사이즈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거는 핀터 하프 스커트. 이거는 가격 33,000원이었어요. 요것도 베이지 컬러로 구매했습니다. 요거 빨간색 가디건이랑 이렇게 같이 입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짜잔! 요렇게 요런 느낌. 제가 좀 전에 입었던 버뮤다 팬츠랑 색감이 비슷해가지고 원단도 좀 비슷한 느낌일 줄 알았는데 요거는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약간 나일론 재질? 바시락바시락 그런 재질입니다. 그래서 무게도 굉장히 가벼운 편이고 근데 여기 지금 엄청나게 주름이 져버렸어요. 이게 배송이 오면서. 그래가지고 지금 핏이 살짝 애매한데 근데 이게 펴지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허리 부분이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허리 밴딩이 되게 도톰하게 나와가지고 허리를 되게 이렇게 안정감 있게 딱 감싸줘요. 그 뒷부분에 이렇게 밴딩이 되어 있어가지고 배가 답답하거나 이렇게 숨쉬기 힘든 그런 느낌 없어요. 그리고 길이는 딱 미디 스커트 느낌이어가지고 안정감 있게 딱 무릎 정도에서 떨어지는 요조숙녀
그런 핏. 다음 거는 니트 ST 티셔츠. 제가 약간 줄무늬 꽂혔나? 혹시? 이것도 어쩌다 보니까 줄무늬 티셔츠예요. 그래서 이것도 초가을에 빨리 입으려고 구매를 해봤는데 반바지에다가 크로스삭스 이런 거에다가 신으면 너무 귀엽지 않을까. 오, 제가 딱 생각했던 그런 귀여운 스트라이프 느낌. 색감은 일단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근데 이거 원단 자체가 좀 생각보다 되게 탄탄하고 도톰한 느낌이거든요. 거기다가 통이 그렇게 좀 낙낙하지 않게 나온 느낌이라서 여유가 없다 이런 느낌이 살짝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목부분 라운드 만져보면은 여기가 원단이 되게 부드럽거든요. 이게 뭔가 잘 안 늘어날 것 같아요. 이렇게 흐물흐물한 그런 느낌이요. 그리고 소매 굉장히 좀 짧은 편에다가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지거든요. 자칫 어깨가 조금 넓어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팔뚝상 보완도 못해줘요. 그건 좀 아쉬운 점. 이번 거는 코지 ST 셔츠. 이거 뭔가 청량한 가을 하늘 같은 느낌으로 하늘색 색상으로 주문해봤습니다. 이렇게. 오, 이거 괜찮은데? 전체적인 딱 핏을 봤을 때 이건 되게 약간 베이직한 그런 셔츠 핏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일단은 색감이 진짜 완전 청량하고 이 스트라이프가 이렇게 미세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원단을 보면은 저는 이게 엄청 뭔가 시스루 느낌 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막 비침이 심하지가 않아요. 근데 뭔가 묘하게 살짝 거친 느낌이 있어요. 약간 뭔가 질감이 살짝 느껴지는 그런 원단입니다. 가격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퀄리티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여기 어텀 쇼핑몰 괜찮은데요? 오, 만족 만족. 요거 마지막 옷이에요. 헌칭 나시 셋업. 요거는 이제 뭐 밖에 나갈 때 입는 용보다는 집에서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잠옷 같은 용으로 구매를 해봤어요. 잠옷치고는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해요. 42,000원. 짜잔. 와, 만족. 솔직히 이게 셋업 41,000원? 가격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비싼 감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거 입었을 때 진짜 질감도 진짜 편하고요. 정갈한 이 느낌이 뭔가 집에서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스판기가 되게 짱짱한 그런 원단이거든요. 입었을 때 굉장히 편하고 활동성이 좋다. 바지 같은 경우에는 고무줄 이긴 한데 허리가 막 되게 조이고 이렇지가 않아요. 여기 원단을 보시면은 이 도돌도돌한 질감이 이렇게 만져지거든요. 그게 또 한층 더 약간 고급져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민소매 같은 경우에는 가슴팍이 파이지가 않아가지고 그것도 너무 좋고요. 유교걸로서 여기 부유방 부분도 이렇게 홀터넥 느낌으로 이렇게 싹 가려주거든요. 그것도 진짜 좋아요. 그리고 액세서리 두 가지 정도도 구매를 해봤는데요. 이 호피 안경을 주문했어요. 빨간색 가디건에 베이지 스커트, 여기 호피 안경. 도도한 도서관 사서 느낌. 이번 가을 추구미는 그거다. 그런 느낌을 상상하면서 구매를 해봤어요. 짠! 와, 오, 딱 내가 원하던 안경 느낌. 호피 느낌의 마블이 들어가 있고요. 저는 촬영을 하다 보면 앞에 조명을 켜야 돼가지고 이렇게 비치거든요. 일단 알을 빼줄게요. 돌아다닐 때도 그냥 이 알 빠진 안경 쓰고 다녀요. 테만. 어? 이거 맞나? 가로 너비가 좀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좀 약간 모여라 이렇게 된 느낌. 그래, 7,500원이니까 괜찮아 괜찮아. 어때요? 멀리서 봤을 때 저는 제 모습이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평가해주세요. 이 안경 잘 산 것 같나요? 약간 애매하게 모여라 핏. 근데 이거 저렴하게 샀으니까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 한 번쯤은 쓸 수 있겠지 뭐. 그 다음에 이런 똑딱핀을 주문을 해봤는데요. 여기가 컬러가 진짜 많아요. 21컬러. 그 다음에 이게 1+1인데 8,000원. 그러니까 핀 한 개당 4,000원 정도인 셈이거든요. 근데 이제 색깔이 너무 귀엽고 뭔가 가을에 어울릴만한 그런 컬러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구매했습니다. 삐삐 똑딱핀. 먼저 레드. 살짝 톤다운된 레드 색깔이고요. 오, 되게 튼튼해요. 어, 너무 귀여워. 오, 와, 만족 만족. 베이지 레오파드. 오, 너무 귀엽다. 시럽 그린 색깔. 얘 진짜 뭔가 진짜 시럽 느낌 나서 너무 귀엽고 이뻐요. 이렇게. 귀엽다. 다음은 갈색. 브라운이긴 한데 되게 까만 브라운이에요. 제 머리색이 까맣잖아요. 잘 안 보일 것 같아. 잘 안 보이죠? 이게 화면상으로는 그래도 밝은 브라운 같아 보였는데 엄청 어두운 거의 약간 까만색 느낌의 브라운이었어요. 오, 이거는 한 개에 4,000원? 괜찮은 것 같아요. 퀄리티 좋아 좋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구매한 옷들 다 입어봤는데요. 오늘
구매한 옷들은 생각보다 되게 너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주 만족스러워서 진짜 웬만한 거 다 여러분들한테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6번 에이블리 가을옷 타올 대성공! 이번에는 진짜 가성비까지 챙겼다.